암에 관한 모든 것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그 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 암이 첫 방영이 시작된 지 벌써 한 3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 암종들의 치료 및 암과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시즌3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살펴볼 내용들이 많을까요? 네. 암의 진단과 치료 전략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치료 상황은 모두 좀 다양하긴 한데요. 여전히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더 이상 암 치료에 대해서 궁금점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그 암이 알고 싶다 팀은 끝까지 계속 달려나가겠습니다. 단지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3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의 김현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분의 교수님들을 모셨는데요. 한번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종양내과에 근무하는 김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근무하는 박송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종양혈액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홍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첫 주제는 폐암이에요. 진료실에서 저희가 이제 암이라는 얘기를 처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고 걱정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폐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바로 저번 주에 이제 환자분을 만나 뵀는데요. 5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셨어요. 내시경도 하시고 또한 증상도 없으셨습니다. 기침도 없고 호흡곤란, 각혈도 없는데 갑자기 CT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4기라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폐암이 이제 뇌나 척추로도 전이가 많이 돼서 뭐 허리가 아파서 온다거나 목이 아파서 온다거나 좀 어지러워서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증상을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이 없이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예상치 못한 증상들로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폐암 하면은 가장 먼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은 기침일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좀 상식적으로 이제 폐에 어떤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침이 가장 많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기침은 워낙 다른 원인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돼야지만 폐암 관련돼서 좀 의심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도 그 이후에 영상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침만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을 이제 노려본다 이것은 조금은 힘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감기 잠깐 걸려도 기침이 있으니까요. 또 아픈 것도 많이 걱정도 하시고 폐암 있으면 가슴 통증 있고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이 통증인 만큼 폐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폐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분포하지 않아서 폐에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형통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폐 주변에 혈관이나 심장, 갈비뼈 이런 구조물들이 많은데 이런 구조물들의 암 덩어리가 크기가 커지면서 구조물을 압박하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에 증상이 특별히 없다.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의심하고 검사를 받기가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조기 검진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전이성 폐암, 즉 저희들이 흔히 아는 4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단받을 때 이미 약 절반 정도의 환자가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되고 빨리 검진을 받아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폐암에 특별히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아프지도 않다면 암을 의심하고 검사하기가 참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2020년 미국 통계에서도 57% 정도의 환자가 진단 때 이미 전이가 된 4기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이죠. 4기 환자분들은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고 수술이 안 되는 4기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기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분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증상이어서 사실 검사를 빨리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발견했을 때 진행된 상태라면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고 조기 검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폐암이 조기 검진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암이 처음 진단됐을 때 20% 내외에서만 완치 접목적의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사실 폐암이 4대 메이저 암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3개의 메이저 암들이 이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은 조기 검진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조기 검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폐암에는 그런 스크리닝 도구가 없었고 현재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는데 다행히 한 2015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었고 2019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폐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 54세 이상부터 그리고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고 있어서 폐암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가 2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T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의 CT보다는 훨씬 좀 간편하게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T를 이제 조영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선량 흉부 CT는 이제 조영제도 쓰지 않고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도 훨씬 좀 낮게 5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사선에 노출을 되긴 되니까 좀 조심은 해야겠죠. CT를 반복해서 촬영할 때 뭐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성, 특히 암 발생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선량 흉부 CT는 일반 CT와 비교했을 때 한번 촬영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10분의 1 정도로 좀 낮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검사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폐암의 발견에 유용한 검사 방법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폐암 검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암 검진에 그럼 이제 저선량 CT를 이용한 검사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검사할 때 뭐 CT도 찍지만 엑스레이도 찍고 가래 검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텐데요. 저선량 CT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폐암의 조기 검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이제 과거부터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검진을 위한 연구는 이제 194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당시에는 체스트 엑스레이나 가래 검사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여러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서는 이런 검사들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패 이후에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검진이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흉부 엑스레이만 찍은 사람들에 비해 20% 정도 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유의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조기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저선량 CT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현재 건강검진으로 저선량 CT를 이용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검진 대상자 관련돼서 잠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30감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감년,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년이라는 표현은 의료진들이 담당 환자분이 어느 정도 담배를 피웠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지표 같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환자가 흡연을 얼마나 했는지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한 갑씩 피워서 30년을 피웠다. 그러면 한 갑 곱하기 30년이니까 30감년이 되는 거고 하루에 두 갑을 피웠다. 그러면 10년을 피우면 20감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제 환자들이 몇 년 동안 한 어느 정도 담배를 피웠는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4세 이상에서 74세 이하의 환자에서 30감년이 넘는 환자들은 이렇게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건강검진 대상자의 제한은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의 추가 분석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선량 CT 검사를 통한 이제 조기 검진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54세에서 74세 그리고 30감년 이상에서만 관찰되었지만 이 외에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는 폐암으로 일어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선량 흉부 CT가 별로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선량 CT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실은 정상인데 암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양성 검사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양성 검사 결과 때문에
불필요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라든지 아니면 조직 검사라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검사를 하다가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들의 이제 불안과 공포 등의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그 저위험군의 환자들에게서는 사실 권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물론 더 좋은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또 새로운 방법들로 검진 방법을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연구 결과들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어보면 고위험군에서 그리고 나이도 정해져 있고 방법은 저선량 CT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선량 CT에서 이제 암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저희들이 암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암이라는 것을 진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조직을 빼서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정확하게 어떤 암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폐암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주변에 암이 잘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관지 주변에 암이 있으니까 기관지 내시경을 넣어서 그 암 주변으로 접근을 해서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빼낼 수 있고요. 반면에 폐 끝부분에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은 기관지 내시경으로 접근하기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CT를 보면서 이제 피부를 바늘로 찔러서 그 암 조직을 뜯어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현재로서는 폐암을 확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선량 흉부 CT로 암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암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확진을 위한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CT, 일반적인 CT들도 검사에 포함이 아마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확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직 검사를 그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폐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그리고 국가 폐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국민 암 예방 수칙 10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도 포함된 항목에 보면은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암검진 프로그램 꼭 권고사항대로 잘 받으셔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이상이 있으시더라도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모든 환자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뵈면서 인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